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고, 특히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면 천지 창조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를 가리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 하와로부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장의 이하에 사람을 최초로 6일째 날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다섯 가지 축복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두 단어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든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리고 공해로 인해서 자연 환경에서 오는 고난,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하는 그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조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나는 죄 씻음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만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산 땅에서 하나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겼던, 다시 말해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75세 부름받고 난 후에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 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자손은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 흘러간 후에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물은 특별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가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번제 제사가 가장 끔찍한 제사고 참혹한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냐면 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 제물에 껍질을,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갗을 다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꺼집어내서 이것을 한 대 모아서 불로 태워 올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백세 난 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너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너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너 아들 독자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셔놓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이 가장 일생 일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시험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위한 시험이 있고 저주를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행복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한 말씀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칭호를 내리시게 됩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또 시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므로 왔을 때 바로 만난 사건이 마라는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한 군데 특별히 더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기적의 현장을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이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아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현장에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빌립은 여기서 시험에서 넘어져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라. 주님 앞에서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안드레가 찾아왔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그것을 주님 손에 옮겨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옮기십시오. 옮기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작은 것입니다. 한 소년이 먹는 한 끼 식사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옮겨지는 순간에 5천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섯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이 나옵니다.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하신다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짚도 풀도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두고 불이 지나갔더니 세 가지는 남아있는데 세 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불에 강한 금, 은,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더 빛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나무 같은 믿음,
불같은 믿음, 집같은 믿음은 흔적도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진짜냐 가짜냐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야 됩니다. 불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제는 복입니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셔놓고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그 건강관리를 세상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다 없다 할 때 이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물질 관리도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주실 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환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이 오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시험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환난을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 지키고 살라고. 그것을 환난을 통해서 나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환난을 가리켜 그래서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는 이 환난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고 오늘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사시면서 많은 것을 한때는 가졌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투병 중에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질병이나 그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닥친 것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볼 때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볼 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 이 믿음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느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혹 이러한 광경을 목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대장간에 가면 풀무질하는 풀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쇠붙이가 들어갑니다. 벌겋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농기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쇠를 녹이는 이 자리가 풀무입니다. 이 풀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는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 고정하기를 귀족 출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똑똑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각 도의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느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해라.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저 우상 앞에 절한다 있어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준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내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당신들 앞에 절대 당신의 성령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진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아주 결단적인 이런 철저한 신앙과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거기 들여보내시고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들 다시 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다시 그의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게 만들어주시는 이 신앙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정하셨다면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지켜보신지 아십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던져진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들을 더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거기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매하게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이 예매하게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사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이 땅의 고난을 허용하셨다 했습니다. 그 잠깐 고난이 바로 왜 허용하셨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무슨 온전합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기 위하여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터를 견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깐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부부 사이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이런 고난이 결코 주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내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앞에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온 시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환경 앞에 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염려, 그 시험 내게 맡겨라.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와 계십니까? 불시험 당하는 사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시험 만납니다. 이 불같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불시험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메삭 아비엔도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대단히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잠시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을 때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내가 너를 건져내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서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환난이 계속 올 때에 이것을 참으면서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을 가지면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은 감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잠시 후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 또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 기도할까요?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 건져내실 것이야.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천사가 사자굴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들어오기 전에 천사가 먼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사자가 다니엘을 피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다니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리왕 시대와 고리스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더니 어떻겠습니까? 다리왕 시대가 있었고 고리스왕 시대가 있는데 성경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왕이 두 왕이 체제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꿔지면 반드시 밑에 있는 신하들도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다리왕 시대도 국무총리가 됐고 고리스왕 시대도 국무총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누구가 정권을 잡아도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끌어내질 못합니다. 오늘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시면 여러분 가정이 이런 다니엘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난 앞에 이 시험 앞에 주여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3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처참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이 가장 큰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고난의 시험 앞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망 권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40일 금식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키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게 하셨고 무덤 권세를 이기게 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